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드리의 자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봄에 제일 먼저 노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산수유와 생강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 낙엽, 화엽, 수호 교목으로 관상용이나 유실수로 재배하기도 하며 익은 열매에서 씨를 빼서 말린 다음 차로 마시거나 약용으로 씁니다. 주먹 모양으로 둥그스름하고 통통한 꽃눈이 가지 끝에 달립니다. 잎눈은 작고 가늘며 좀 뾰족합니다. 이른 봄에 꽃봉우리에서 작은 꽃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꽃받침 조각은 4개입니다. 꽃잎이 노랗고 꽃자루가 길며 꽃잎 4장이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꽃눈 한 봉우리에서 20, 30개의 작은 꽃들이 나옵니다. 꽃이 진 봉우리에서 작은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양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잎가에는 톱니가 없고 잎두 장이 마주보고 있으며 잎맥이 선명합니다. 가지 사이로 긴 타원형의 열매가 보입니다. 잎 뒷면의 잎맥 겨드랑이 사이에 갈색 털이 오밀조밀하게 나 있어 주변이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산수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푸른 산수유 열매가 가을 늦게 빨갛게 익습니다. 산수유 나무 큰 줄기의 수피가 벗겨져서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산수유 나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의 낙엽, 화엽, 관목으로 암수 딴그루입니다. 산에서 자생하며 가는 줄기나 잎을 따 비벼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생강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꽃눈이 가지 마디에 하나씩 붙어 있고 모양이 공처럼 둥그스름하며 주변에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한 개의 꽃봉우리에서 여러 개의 작은 꽃이 피고 향기가 진합니다. 꽃잎은 노랗고 여섯 장이며 꽃자루가 아주 짧고 꽃송이가 나무 줄기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꽃이 지면서 꽃 사이로 털로 덮인 어린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잎은 크고 어긋나며 널쩍하고 톱니가 없습니다. 잎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두 갈래 또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콩알 만한 둥근 열매가 줄기와 잎 사이에 맺혀 있습니다. 파란 열매는 나중에 익으면 검게 변합니다. 익은 열매는 동백기름 대신 여자들이 머릿기름이나 집안의 등잔불용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줄기 수피가 몸에 소름 끼쳤을 때처럼 우둘두둘하게 돋아나 있습니다. 생강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노란 아름다운 단풍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수유는 정원수로 심거나 약용으로 많이 재배하며 생강나무는 주로 산에서 자생합니다. 꽃을 보면 산수유 꽃은 줄기 끝에 피고 꽃자루가 길어서 꽃사이가 여유 있게 보이고 생강나무 꽃은 꽃자루가 짧고 줄기에 바짝 붙어 있어 모여 있는 느낌이 납니다. 산수유의 꽃잎은 4장이고 뒤로 제껴져 있으며 생강나무 꽃잎은 6장이고 꽃자루에 털이 많습니다. 산수유 잎은 달걀형으로 잎맥이 선명하고 끝이 뾰족하지만 생강나무 잎은 손바닥처럼 널쩍하며 갈라지지 않거나 두 개에서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산수유의 수피는 껍질이 지저분하게 벗겨져 있기도 하지만 생강나무 수피는 우리 몸에 소름 끼친 것처럼 오돌도돌하게 나 있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상으로
산수유와 생강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